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에 들어있는 그 음악, 가사도 모르고 따라 불렀던 그 노래, 그 노래의 정확한 뜻을 알려주기 위해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알아볼 노래는 틱톡이 키운 세계적인 게이, Lil Nas X, 그리고 잭 할로우의 Industry Baby입니다. 오늘의 노래 제목 Industry Baby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Industry Plant를 설명해야겠군요. Industry Plant는 대형 레이블의 마케팅 등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면서도 겉으로는 인디펜던트로 자신의 인기, 현재의 위치를 만들어낸 척하는 아티스트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Lil Nas X, 잭 할로우는 뒤에서 몰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노력과 실력으로 올라온 인더스트리 베이비다, 이런 뜻으로 붙여진 제목입니다. 그럼 가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 need to get this album done. Need a couple number ones. 어, 필요해. 어, 이 앨범을 끝내야 돼. 차트 1등 하는 노래가 몇 개 더 있어야 돼. Need a plaque on every song. Need me like one with Nicki now. 모든 노래에 상장을 받아야 해. 니키 미나즈와 노래도 내야 돼. 자신이 얼마나 허슬하는 아티스트인지, 그리고 얼마나 야망이 큰 아티스트인지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ell a rap friend I don't see ya. Huh. I'm a pop friend like Bieber. Huh. 래퍼 친구들아, 나는 너희들을 볼 수가 없어. 나는 저스틴 비버처럼 팝스타야. 자신의 래퍼로서 그리고 팝스타로서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가사입니다. I don't fuck bitches. I'm queer. Huh. But these friends, bitches like Madea. Yeah, yeah, yeah. Ay. 나는 창녀 같은 년들하곤 놀지 않아. 난 게이거든. 근데 이 새끼들은 꼭 마데야 같지. 예, 예, 예. Ay. 마데야는 미국 배우 타일러 페리가 분장한 여성 캐릭터입니다. Friend는 주로 남성에게, 그리고 bitch는 주로 여성에게 사용하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두 개의 단어를 합쳐서 사용함으로써 성별과 상관없이 병신 같은 새끼들을 싸잡아서 마데야에 비교한 것이죠. Baby, babe, ay, couple X, ay, couple Grammys on him, couple plaques, ay. 오늘의 슬랭, slang of the day. 오늘의 슬랭은 rag입니다. Baby back, ay, couple racks, ay. 내가 돌아왔다, ay. 돈 뭉치를 들고서, ay. rag은 1,000달러어치 지폐를 고무줄로 묶은 돈 뭉치를 뜻하는 슬랭입니다. 빌보드 차트 최장기간 1위의 자리에 빛나는 Lil Nas X가 돌아오는데 고작 1,000달러짜리 돈 뭉치 몇 개만 들고 돌아오진 않았겠죠? 따라해볼까요? I spent a couple racks on this jacket. 나 이 자켓 사느라 돈 좀 썼어. 예쁜 언니 누나들이 길에서 저를 알아볼 때까지 이 쇼는 계속됩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